쉽게 싸서 회사에 갖고 나가고 싶다가도 아침마다 출근 시간에 쫓겨서 엄두도 못 내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도시락 싸서 다니면 이제 식비도 절약할 수 있고 우리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좋지만 좀 불편한 건 있어요, 사실. 그렇죠. 시간도 네. 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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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이면 그래서 충분하다는 초스피드 직장인 도시락과 또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캐릭터 도시락까지 손쉽게 만드는 방법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배워보시죠. 직장인들의 점심 고민을 덜어줄 그녀. 직장인 도시락의 달인 김지 씨. 엄청 쉽고 빨리 만들 수 있는 직장인 도시락 싸기 노하우는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혜 씨는 주말이면 일주일치 장을 봅니다. 베이컨, 북어튀김, 양상추.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이 정도 구입하는데 한 3만 원 정도 들고요. 이 정도 구입하면 1인이 이제 도시락 싸는 분량으로 한 1주에서 2주 정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한 끼 가격은 한 3천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락을 간단히 싸려면 주말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채소 손질. 자주 쓰는 채소들은 용도별로 씻고 썰어 조리에 바로 쓸 수 있도록 밀봉용 비닐백에 담아둡니다. 미리 야채 같은 건 다져놔서 일주일치를 보관했다가 볶음밥이나 전은 같은 거 할 때 쓰면 좋아요. 쌈이나 샐러드에 쓸 채소들도 그때그때 사용하기 편하게 하루 분량으로 나눠 담습니다. 자주 쓰는 양념장도 만들어두는데요. 무침이나 조림에 주로 쓰이는 이 양념장은 고춧가루, 간장, 다진 마늘과 고추장을 섞어 만듭니다. 이렇게 미리 많은 양을 만들어두면 바쁜 아침에 따로 양념을 만들 필요가 없어 조리 시간이 단축된다네요. 냉동실, 이렇게 냉장실, 쌈장, 양념장. 밀봉 끝난 재료들은 냉장고로 직행. 이렇게 해두면 도시락 싸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출근할 때 아침 바쁠 때 그냥 10분만에 할 수 있거든요. 도시락을 10분이면 싼다고요? 도전 10분 도시락! 참치 옥수수 전이라고 사실 되게 간단한 전인데 아까 우리 만들어놓은 야채 있잖아요. 그 야채를 갖고 또 간편하게 아침에 만들 수 있는 전입니다. 통조림 옥수수와 참치에 미리 썰어 보관해둔 호박과 당근을 넣어 섞어주고 계란과 부침가루를 넣어 반죽을 만든 후 먹기 좋은 크기로 떠서 약한 불에서 노릇노릇 익혀줍니다. 모양부터 맛깔스러운 게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벌써 4년째 도시락을 싸서 출근한다는 지혜 씨. 밖에 맛이 이제 좀 식상해진 거죠. 직장 생활을 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내가 싸간 반찬 몇 가지만 있어도 맛있겠다 싶어서 가져갔는데 생각보다 맛있고 속도 편하더라고요. 속 편하도록 기름기 제거에 담는 데까지 7분. 두 번째 반찬은 오징어포 무침인데요.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에 오징어포를 넣고 양념이 골고루 배도록 묻혀주기만 하면 2분 만에 도시락의 감초 오징어포 무침 완성! 참치 옥수수 전과 진미채 무침입니다. 정말 10분 만에 월요일 도시락 완성입니다. 다른 메뉴도 한번 살펴볼까요? 화요일 도시락은 소고기 토르티아인데요. 살짝 익은 상태의 소고기에 데리야끼 소스를 붓고 약간 탄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졸여줍니다. 그래야 양념을 골고루 뵐 수 있다는데요. 고기가 다 익으면 이제 토르티아를 말 차례. 살짝 데운 토르티아에 양상추와 양파, 파프리카 등 취향에 맞는 채소 올리고 준비한 쇠고기 조림 늘어놓은 후 떡밥이 지금 이렇게 가볍게 말아서 유산지 같은 거 활용해서 포장해주세요. 어디 속 좀 볼까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 과일과 남은 채소로 만든 샐러드까지 담아주면 짜잔! 화요일 신선 도시락 완성! 어렵게만 느껴졌던 도시락 싸기. 하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준비만 해두면 어때요? 참 쉽죠? 그렇게 4년간 개발한 메뉴만 50여 가지. 한 명이 한 반찬 하나씩 뭐 너는 쌈, 뭐 나는 뭐 쌈장, 나는 뭐 반찬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싸우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한 명이 싸우기 시작하면 나도 하면서 다 같이 싸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본 도시락 정말 직장인들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자기야 10분이면 가능하대. 도시락 좀 싸줘.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에 즐거움을 더해줄 특별한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캐릭터 도시락. 맛있겠다. 뭘 만들어요? 너무 예쁘다. 예쁘긴 하지만 도전하기엔 부담스럽다고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푸드 스타일리스트 유한나 교수. 어린이들이 보통 시금치를 좋아하지 않는데 시금치를 살짝 감춰서 강아지 모양을 이용한 도시락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부터 강아지 돈가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준비된 시금치를 같이 넣어주세요. 시금치에 숨이 죽으면 참기름과 간장을 넣고 간이 밸 때까지 볶아줍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재료는 형태가 잘 보이지 않게 조리해서 거부감을 덜어준다는데요. 모양을 감춰서 아이들한테 눈속임을 살짝 해주는 거죠. 잘게 썬 시금치를 밥과 섞어 담아줍니다. 강아지 밑에 녹색 잔디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가스는 돼지고기에 밑간을 하고 계란 속옷에 튀김가루 외투 꼼꼼히 입혀주는데요. 동그란 강아지 얼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강아지 귀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몸통이 만들어질 거예요. 기름이 살짝 끓기 시작하면 돈가스 투척! 모양을 좀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얼굴이 나오는 부분이 동그랗게 벌어지지 않게 잡아줘야 돼요. 아니, 저 이게 정말 강아지 모양이 되는 거 맞아요? 일단 큰 덩어리로 귀 모양도 만들어주는데요. 그리고 바둑이를 만들 거예요. 이제 돈가스 소스로 얼굴에 얼룩 하나 남겨주시고 계량 스푼으로 슬라이스 치즈를 꾹, 참기름이나 계란 노른자를 살짝 발라 움직이지 않게 붙여주고 김을 잘라서 또랑또랑한 눈동자를 만들어 핀셋으로 예쁘게 올려주면 강아지 돈가스 도시락 완성입니다. 평범한 돈가스가 정말 귀엽게 변신했네요. 이번엔 어떤 거예요? 양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차가운 파스타 샐러드를 만들 겁니다.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넣고 잘게 썰은 토마토와 피망을 넣어 잘 섞어주면 소스 완성! 올리브유는 면이 불지 않게 해준다는데요. 양념에 코팅까지 일석이조! 양념된 면을 양털처럼 동글동글 말아서 도시락에 얹어주면 몸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햄을 잘라 얼굴을 만들고 김으로 만든 표정을 올려주면 끝인가 했더니 작게 자른 햄을 돌돌 마는 교수님, 말린 햄 반으로 톡 가르면 아하! 아가양이 귀엽네요. 이제 소스 속 토마토와 피망까지 얹어주면 영양 만점! 귀여운 양파스타 샐러드 완성입니다. 평범한 요리에 약간의 손질만 해주면 이렇게 즐거운 도시락들이 완성됩니다. 내가 만든 도시락에 뿌듯함 한 숟가락, 아이들의 웃음 한 숟가락과 서로 손맛을 나누는 기쁨까지! 내일 도시락을 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아직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오지는 않고 정말 안타깝게 시간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구조작업이 계속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290여 명의 승객 생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모두가 무사히 구조돼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우리 온 국민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생생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